안녕하세요, 리본카 저주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만남의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왜 나와 있는지 리본카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죠. 가을 햇살이 아주 따사롭게 비치고 있는 이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장거리 연비 콘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가을은 또 연비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연비 콘텐츠를 진행할 차량은 쉐보레에서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콜로라도 차량입니다.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면서 엔진도 바꾸고 전장 길이도 늘렸고 전고도 높이고 다양한 면에서 변화를 굉장히 많이 줬고, 풀체인지 모델이니만큼 전면부에서부터 후면부까지 정말 많은 디자인 변경점이 이루어졌거든요. 기존에는 3.6L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했지만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2.7L 터보 엔진 단일 트림으로 나왔거든요. 자연흡기랑 터보차저랑 생각해보면 당연히 터보차저를 단 다운사이징 엔진이 연비가 더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환경부의 공인 테스트 연비는 8.1km/L 리터로 동일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기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2050kg이었어요. 4-wheel 드라이브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신형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장도 더 커졌고 전고도 더 높아졌고 다양한 변경점들이 있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2150kg으로 한 100kg 정도 증량이 됐습니다. 이런 변경점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8.1km/L로 동일한 거는 생각보다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죠. 덤으로 2.7L 터보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2마력 정도 증가하면서 토크는 40%가 증가했습니다. 원래는 한 38 정도 토크였는데 지금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52 토크로 확 증가했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의 증가량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도심에서 잠깐 오면서 살짝 엑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야, 이거 치고 나가는 힘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 거의 뭐 디젤 뺨 후려칠 정도로 굉장히 토크가 좋다 보니까 진짜 차가 쭉쭉 나간다는 듯한 느낌을 아주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인 연비 대비보다는 좀 더 연비가 잘 나오지 않을까? 심지어 또 연비의 계절이잖아.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으로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리본카 부산 지점을 찍고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돌아오는 루트로 해서 연비 테스트를 진행할 텐데요. 이 차량의 고속도로 공인 연비는 리터당 9.1km입니다. 거기에다가 연료통이 무려 81리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와,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의 연료통이 들어가 있죠. 81 곱하기 9.1을 하면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한 번 주유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740km 가까이 나옵니다. 이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리본카 부산 지점까지 왕복했을 때 760km니까 살짝 간당간당하긴 한데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걸 믿고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전면부랑 후면부까지 정말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Z71 엠블럼이 붙어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이 Z71 엠블럼은 오프로드 패키지가 적용됐다는 차량의 이름이에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LT나 LG 뭐 이런 같은 하위 트림 버전의 콜로라도도 존재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렇게 오프로드 패키지가 적용된 Z71 버전만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블랙 보타이가 적용됐죠. 그리고 블랙 보타이 뒤로 이렇게 LED가 들어가 있어서 밤에 보면 이 엠블럼이 빛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콜로라도라고 하더라도 이 그릴 전반에 걸쳐서 크롬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블랙 하이글로시와 차체색인 흰색을 골고루 섞어줬다는 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메리칸 정통 픽업트럭이라는 느낌을 확확 주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디자인 요소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잘 디자인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측면에서도 보면 와, 전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전장이 5.4m가 넘습니다. 5410mm예요 이 정도 전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트럭베드의 길이도 굉장히 상당하고 캐빈룸의 공간도 꽤나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길다 보니까 아, 약간 서울 도심에서 운전하기 힘들더라고. 버스 아저씨랑 눈이 마주치면서 가더라고. 아, 그런 느낌에서 대형 차량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안성맞춤인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휠이 18인치, 20인치 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휠 타이어는 20인치 휠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브리지스톤에 올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온로드라든지 오프로드라든지 양 상황에서 적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타이어를 적용해 줬어요. 근데 확실히 올터레인 타이어다 보니까 아, 이게 연비는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용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들이 진짜 연비 좋은 구름저항 등급이면 1등급을 받고 못하더라도 2등급을 받아요. 근데 얘는 3등급이고 4등급이야 그리고 승차감에도 살짝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저희가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쉐보레가 가지고 있는 이 후면부의 모습, 그리고 약간 뭉툭뭉툭한 이런 리어램프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오프로드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다 보니까 견인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견인고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트럭 베드도 한번 내려서 보면요,
트럭베드도 이렇게 서서히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영업용으로 출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를 딱딱딱딱 길이에 맞게 표현을 또 해뒀네요. 이런 것도 되게 좋아 보이고요. 이쪽도 이렇게 열으면 히든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보통 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두는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120V, 400W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울렛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시승차라서 이렇게 미국 규격 기준으로 120V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출고받는 콜로라도들은 한국 규격인 220V로 맞춰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 사이드에는 따로 배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기통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배기 소리가 약간 우렁찼거든요. 6기통이나 8기통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희 이제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리본카 부산지점까지 출발할 건데 저 앞에 주유소가 있거든요. 주유를 가득하고 여러 가지 설정들을 맞춰놓은 후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주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득. 뚜껑이 없네? 아이, 캡리스 방식 몰라요? 미국 차들은 대체로 다 이런다고. 자, 세 번 딸깍했는데 그 중에 한 번 딸깍했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딸깍했어요. 자, 천원 마감으로 모두 넣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주유까지 모두 완료했고요. 출발하기 전에 차량의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저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설정에 들어가서 차량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감지 시스템, 경고 및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출발 알림, 차선 변경 경고, 주차거리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모두 켜놓은 상태로 출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다양한 카메라 뷰를 설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라운드 뷰 당연히 작동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전방, 후방,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하부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게 카메라를 또 달아놨어요. 또 아,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견인고리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이런 카메라도 따로따로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죠. 그리고 저희 지금 온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모두 23도로 해놨고 통풍 시트는 최대로 해놓고 출발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초기화를 시켜야겠죠. 트립 1, 2가 있잖아요. 이 트립 1, 2를 어떻게 볼 거냐면 트립 1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부산 왕복으로 볼 거고 트립 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내려갈 때 연비,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연비, 이 두 가지를 모두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두 가지 모두 초기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립 1 초기화, 트립 2 초기화 했고요. 그리고 순간 연비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몇 킬로미터 정도의 평균 연비를 볼 거냐 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을 해놔야겠죠. 일단 저희는 어차피 서울 부산 왕복 700km를 넘게 주행을 할 거기 때문에 725km로 놓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속 주행을 할 거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건데 저희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거기 때문에 오프로드 아니고 일반으로 놓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량은 1까지 모두 가득 차 있는 상태고 주행 가는 거리가 634km라고 해요. 야, 이거 634km면 안 되는데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외부 온도는 24도라고 나와 있네요. 아주 연비가 잘 나오는 온도죠. 일단은 내비게이션부터 찍어 볼게요. 쉐보레, GMC 이런 차량들은 순정 내비가 없습니다. 모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보셔야 돼요. 목적지를 한번 찍어 봐야겠죠. 리본카 부산 지점. 아이, 잘 나오는구만. 지금 뭔가 도로 설정이 살짝 잘못되어 있는데 아마 380km 살짝 덜 나올 거예요. 380km 4시간 40분 걸린다고 하는데 한번 열심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주행을 시작할 때부터 바로 느껴지는 건 차량의 토크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픽업트럭 SUV 하면 당연히 높은 토크를 위해서 디젤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2.7L 터보의 토크가 52토크로 웬만한 디젤 뺨싸덕으로 후려갈길 만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정도면 요 효소 같은 것도 따로 안 넣어도 되니까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디젤은 또 환경부담금 뭐 이런 세금이 또 추가로 붙는단 말이야. 그리고 미래에는 뭐 2025, 2030 서울 계획표 이런 거 보면 서울 내에 4등급 경유차, 5등급 경유차 이런 애들을 진입 못하게 한다는 계획안이 있었잖아요. 언젠가는 그런 차량들이 진짜로 서울 내로 진입이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솔린 모델로 사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콜로라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안드로이드도 11인치, 11.3인치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픽업트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심을 주행한 거나 이렇기보다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공업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은 장갑을 끼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장갑을 끼고 운행을 하면 이 터치 디스플레이에 터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리 버튼과 터치 디스플레이를 공존시켜 놓는 거 굉장히 좋은 적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Z71 오프로드 패키지의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그런가 뭐 레드 스티치랑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 제일 좋은 건 큼직큼직하잖아. 실내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약간 쩍벌람이 돼서 주행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지만 차로 중앙 유지 보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차간거리 조절만 가능한 차량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트레일블레이저나 GMC나 뭐 이런 영상에서 저희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요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한 200km 정도 주행을 해본 다음에 이 차량의 승차감이 어떤지, 이 차량의 장점은 뭔지 그런 것들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 지금 열심히 열심히 달려서 이제 낙동강 의성휴게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절반 정도인 200km를 주행했거든요. 일단 연비부터 한번 얼마로 나왔는지 봐야겠죠. 현재 주행거리 201.3km 주행을 했고 12km/L의 연비를 달성했습니다. 와, 아니 지금 이 콜로라도가 공차 중량이 2.1톤이에요 거기다가 이 건장한 성인 남성 두 명을 태우고 2.7L 터보 엔진을 달아놓고서도 연비가 12km/L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탔던 그 차는 1.5L 터보로 12km 나오던데 어제 잠깐만, 이런 쉐보레 콜로라도 진짜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도 연비 진짜 잘 뽑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경기도 서울 이쪽을 벗어날 때 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혔어요. 시속 30km, 20km를 거진 한 3, 40km를 주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km를 주행하는데 2시간 44분이 걸렸습니다. 가다 서다 하는 이런 저속 주행을 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2km의 연비를 뽑아내는 거 보면 와, 진짜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2.7L 가솔린 터보 엔진과 더불어서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거든요.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제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시속 100km로 주행을 할 때 1600rpm 정도 되거든요. RPM을 좀 낮게 유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가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남은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은 654km 남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출발할 때 가득 주유하고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644km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0km 주행하고 나서 10km 올랐어. 이게 뭐야. 그리고 주유량을 보면은 아직도 한 85% 정도는 차 있는 걸로 나옵니다. 81리터 연료통 중에 그래봤자 한 10리터 조금 넘게 썼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서울 부산 왕복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유를 해서 실연비까지 테스트할 거잖아요. 그 실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자, 연비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차량을 타고 오면서 이 엔진의 필링이라든지 또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일단은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출력이 차고 넘치는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토크가 무려 52kgm잖아요. 이 52kgm라는 수치는 V6 가솔린 터보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월을 할 때 아니면 가속을 할 때에도 탁탁 치고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매우 잘 보여주더라고요. 시속 100km에서 엑셀을 살짝 더 밟아보면 와, 시속 100km에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듯이 쭉 치고 나갑니다. 이게 저속 구간에서는 훨씬 더 그런 느낌을 잘 주기 때문에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이 매우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20인치 휠에다가 올터레인 타이어를 끼워 놓은 것도 살짝 걱정이 됐지만 애초에 2.1톤이 넘는 공차 중량에다가 전고도 거의 2m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큰 차량이잖아요. 전장도 무려 5.4m
스쿠터고요. 우리가 보통 타사 브랜드의 픽업트럭 같은 애들을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통통 튀고 뭐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물침대 마냥 와 이런 느낌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크루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고속도로에서 100km, 110km로 주행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준수한 승차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에도 약간 단단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급선회를 한다든지 아무래도 급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생각보다 차체를 잘 잡아주고 노면을 약간 움켜잡고 간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고속도로를 오래 타고 가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방음이나 이런 거에도 신경을 정말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창문을 한번 내려볼게요. 창문을 내리면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진 않거든요? 이중접합 유리가 아닌데 생각보다 방음이나 이런 거에는 진짜 조용하긴 하다. 단창 유리라고 하더라도 두께가 생각보다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잘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바닥부터 차체 높이까지의 이 차고가 높잖아요. 게다가 바디온 프레임을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올터레인 타이어에서 오는 타이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잘 저감시킨 덕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만약에 여기다가 올터레인 타이어가 아니라 SUV 느낌의 타이어를 끼워준다면, 야, 그거는 조금 더 좋은 승차감에 조금 더 좋은 연비 그리고 좀 더 저감된 소음 이런 것들까지 더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디오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6개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보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을 채택하면 총 7개의 스피커가 들어가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총 7개의 스피커와 앰프가 탑재된 보스 오디오 사운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 이게 지금 7개의 스피커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괜찮은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GMC 시에라도 한번 탔었는데 그 GMC 시에라도 스피커 개수 자체는 적게 들어 있었지만 음질 자체는 굉장히 풍부한 스피커를 잘 넣어준 걸 볼 수가 있었잖아요. 이 콜로라도도 그 GMC 시에라랑 거의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진짜 살짝 아쉬운 점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진 않아. 첫 번째가 주행보조입니다. 진짜 이 GM 브랜드의 수건사업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중앙유지 보조가 없는 게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오닉 6, 모델 3 이 두 가지 차량을 끌지만 HD2 그리고 오토파일럿 여기에 이게 뇌가 약간 절여졌다 그래야 되나? 그런 차를 타다가 갑자기 차로 중앙유지 보조가 없는 차를 타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아쉽다. 저 계기판에 초록색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뜨게 되면 차선을 벗어났을 때 다시 안쪽으로 말아넣는 기능 자체는 들어가 있지만 저런 기능만 가지고는 사실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주기는 다소 어렵긴 하죠. 슈퍼크루즈까지는 솔직히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술 있잖아요. GM이 없을 리가 없어. 이 기술이 있잖아요. 적용시켜주면 좋겠어요. 아, 이거 한국 운전자들도 차로 중앙유지 보조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넣어주세요 이제. 어? 그래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켰을 때 차간 거리는 굉장히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시속 100km에 맞춰놓고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앞차가 화물차든 뭐 트럭이든 뭐 승용차든 뭐 할 거 없이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굉장히 준수한 거리로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는 조금 더 여유 거리를 많이 두고 이렇게 좀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앞차와의 거리를 한 10m 정도로 좀 짧게 유지하면서 다른 차량들이 잘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기능 좋긴 하네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크루징 기어나 8단 자동 변속기의 장점 이런 것들을 언급했었는데 정말 가끔 미션이 저단, 그러니까 한 2단 내지 3단? 한 시속 30에서 40 정도 요 정도 속도에서 저단으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다운시프트를 할 때 미션이 살짝 튕기는 듯한 그런 울컥거림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저도 오면서 아까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주행할 때 한 번 두 번 그랬던 것 같은데 엔진의 토크가 너무 세서 미션이 이렇게 살짝 잘 못 받아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쾌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저희 지금 이제 리본카 부산 지점까지 157km 남았다고 하거든요. 157km 남았는데 1시간 46분 그리고 또 앞에는 공사 중이에요. 아, 너무 차가 막히는데 열심히 한번 달려서 또 부산 도착해서 최종 연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리본카 부산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라이브 스튜디오 보이시죠? 여기까지 도착했으니까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야겠죠? 아까 저희가 봤을 때는 리터당 12km를 찍었었는데 연비가 과연 더 늘어났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총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리본카 부산 지점까지 382km를 주행했고요. 연비는... 와, 12.4km per liter가 나왔습니다. 아니, 12.4km per liter 실화야?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공인 연비가 리터당 9.1km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트립 정보에서 보면 12.4km per liter가 나왔습니다. 공인 연비보다 3.3km가 더 잘 나온 거예요. 게다가 지금 보면 아직도 주행 가는 거리 546km 떠 있고요. 기름도 한 60%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에 액티언 타고 왔을 때는 액티언도 연비 12.2 나왔는데 너 연비 좀 치는구나. 어? 확실히 미국형들이 크루징을 오래 해서 그런가 장거리 연비는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여기서 업무 좀 보고 내일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갈 거거든요. 그때 올라가는 연비까지 같이 한번 테스트해보고 서울 만남의 광장에 도착해서는 저희가 주유까지 완벽하게 다 해서 풀투풀 연비까지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부산에서 일정 마치고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올라가 볼 건데요. 저희가 여기서 업무도 보고 뭐 여기저기 조금 다니면서 키로수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404.5km를 타고 연비가 12.1km/L가 나왔어요. 연비가 왜 이렇게 또 많이 떨어졌어? 아, 여기 시내 주행을 하다 보니까 또 부산이잖아요. 부산 시내 주행이 좀 빡세더라고. 아, 0.3이나 떨어졌어. 아, 근데 이제 또 고속도로 주행할 거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뭐. 그리고 저희가 트립 2는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올라갈 때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트립2는 초기화를 했고요. 남은 주행 가는 거리 지금 498km고 연료량은 절반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도착해서 연료 얼마나 남았는지, 연비 얼마나 되는지, 실연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오다가 깨알 같은 재미있는 기능을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무선 충전을 하게 되면 핸드폰에 열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나중에 뭐 한 2시간 동안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놨지만 과열로 인해서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불상사가 늘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쿨링 패드를 놔둬서 오랜 기간 놔두더라도 열이 올라오지 않고 시원하게 유지되면서 충전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또 신경을 써놨지? 자, 그럼 저희 목적지까지도 한번 찍어봐야겠죠? 서울 만남의 광장. 자, 서울 만남의 광장 찍고 거리가 383km를 4시간 반에 걸쳐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열심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열심히 달려서 서울 만남의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엄청 길었다. 지금 780km를 주행하고 아직도 183km를 더 갈 수 있다고 하고요. 남은 주유량은 20%예요. 야, 780km 주행하고 아직도 180이면 총 970km를 갈 수 있다는 거잖아. 와, 진짜 대단하긴 하다. 저희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걸린 키로수가 총 383.2km를 뛰었고요. 그리고 연비는 12.6km/L가 나왔습니다. 아, 내려갈 때는 연비가 12.4가 나왔는데 올라올 때는 12.6으로 0.2가 더 잘 나왔어. 저희가 780km를 뛰었는데 총 연비는 풀투풀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유까지 마저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딸깍하고 1,000원 마감해서 끝낼 겁니다. 자, 한 번 딸깍했고요. 다음 한 번 더. 두 번 딸깍. 세 번 딸깍. 1,000원 마감. 오오오, 쎄는데? 어이, 천원 마감 못할 것 같아요. 셌습니다. 예, 이거 그냥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아, 남자는 이런 거 세면 안 되는데, 아이. 네, 저희 이렇게 주유까지 모두 완료했고요. 최종 연비 말씀드려야겠죠.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 찍고 다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총 788.2km를 중간에 단 한 번의 주유도 없이 처음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주유한 그 상태 그대로 주행을 했습니다. 최종 연비는 확
12.3km per liter가 나왔습니다. 와, 그리고 좀 더 대단한 거는 주행 가는 거리에 961km가 찍혀 있어요. 아니, 한번 주유하면 960km를 갈 수 있는 거야? 확실히 기름 탱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하긴 하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실현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저희가 총 788.2km를 주행했고, 여기 휘발유를 보면 총 64.039리터를 주유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788.2 나누기 64.039를 하면 실현비는 리터당 12.3km가 나왔습니다. 트립상 연비랑 실제 연비랑 똑같아요. 단 0.1km의 차이도 없습니다. 이런 적은 또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하네. 실연비랑 트립상 연비랑 보통 한 1km 내지 한 0.5km까지는 차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콜로라도는 저희가 트립상 연비랑 실제로 풀투풀 주유를 했을 때의 연비가 동일합니다. 이 콜로라도가 신형으로 되면서 무게가 100kg이 증가했어요. 게다가 공차 중량이 2150kg입니다. 거기다가 성인 남성 2명이 탔고요. 짐도 좀 실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얘는 전고가 거의 2m에 달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압방을 가지고 있는 픽업 트럭이에요. 전고도 높고 바닥에서부터 지상고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배기량도 2.7L야. 지금 끼워져 있는 타이어가 브리지스톤의 올터레인 타이어, 구름정 3등급짜리 타이어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주행했던 환경이 그렇게 원활한 주행 환경은 아니었어요. 내려갈 때도 서울 벗어나고 경기도 벗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차가 막혔죠. 서울에서 부산 내려갈 때 비도 왔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도 한 용인까지는 괜찮았는데 용인부터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한 40km가 그냥 꽉꽉 막혔습니다. 뭐 한 10km 주행했다가 40km 주행했다가 장난 아니 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연비를 보여줬다는 건 진짜 선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정도 가솔린 터보 모델들의 보통 연비를 보면 우리가 산타페 가솔린 2.5 터보 모델도 했었죠. 걔가 한 12km 중반대가 나왔고요. 액티언 1.5 가솔린 터보 12.2km/L가 나왔고요. 콜로라도는 12.3km/L가 나왔습니다. 요 세 가지 차량 중에 배기량 제일 크고 공차 중량 제일 무겁고 공기 저항에 불리한 디자인으로 나왔던 애가 요 정도 연비가 나왔다는 거. 와... 네, 이렇게 쉐보레 콜로라도 신형으로 나왔던 차량을 한번 서울에서 부산 찍고 다시 서울까지 올라오는 긴 여정을 한번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트립상 연비와 실연비가 같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12.3km/L를 달성했다는 것도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콜로라도 신형으로 변경되면서 파워트레인도 3.6L V6 자연흡기에서 2.7L 터보 4기통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기통수로만 따지면 다운사이징이 맞지만 신형으로 바뀌면서 토크가 38에서 52로 올라왔습니다. 이걸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 뭐였냐면 언덕길에서도 제가 X를 밟았을 때 굳이 킥다운을 해서 다운시프트를 하지 않고 현재 물려있는 단수에서 쭉 밀고 가는 그 토크감을 보여주는 게 진짜 이 픽업트럭에 어울리는 파워트레인이 들어갔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픽업트럭을 타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 그렇게 피곤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픽업트럭치고는 굉장히 준수한 승차감을 보여줬다는 것도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주행을 통해서 연비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콜로라도의 변경점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리본카에서 댓글 이벤트 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댓글 달아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거든요. 1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